Times. 네, 샤벨 기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락 기타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좀 되바라진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아예 제대로 예쁘던가. 네. 뭐 디젠버가 막 이런 거 막 20점씩 주는데 어, 뮤직맨 뭐 마제스티 이런 거 막 13점 주고 그죠. 좀 클래시컬하면서도 레거시가 좀 있는 네. 좀 근본의 디자인들은 꽤 고득점을 주시는 편이고요. 어, 이런 좀 확실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디자인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네 정말 단촐하게 생겼죠. 아, 너무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80년대 그 형들 다 머리 이 파마해서 이 앞머리 쓰면서 기른 이때 이 시절 때 앞머리 쓰면서 기른 맞아요. 뭔지 아시죠? 네. 파마 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본조비 형들 머리 다 파마해서 이만큼 해서 여기 기른. 근데 앞머리가 있어야 돼. 앞머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5대5로 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앞엔 끊어지게. 네. 네. 왜냐면 앞머리가 있게 좀 길어진 거 조금 뒷세대 돼. 조금 이제 90년대 가면서 나온 형들이고 앞머리가 있어야 돼요. 파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가죽 바지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주렁주렁 달고 이런 형들이 위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제 거기 위에 베스트를 입어. 어, 조끼만 딱 입고. 조끼를 딱 입고 이걸 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런 딱 디자인의 그런 느낌. 뭐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흰색, 단색으로 맞아요. 이제 해서 메이플렉이 또 유난히 많았던 그리고 이제 픽업은 사실 뭐 싱싱엄보다는 이제 뭐 험싱엄 이런 식으로 많았던 맞아요. 그 슈퍼스트랫 네. 슈퍼스트랫의 그 시대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디자인이죠. 아니면 한 번씩 뭐 여기 뭐 그냥 막 별 같은 거 막 이렇게 입고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형들의 그 헤어스타일을 보면 진짜 다 애견 미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런 느낌. 지금 보면 아주 못 보겠어요. 아, 지금 저 머리에 뭘 달고 다니는 거야? 네. 이런 느낌이 있죠. 요즘 그 컨셉으로 다시 활동하는 밴드가 있어요. 아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안 돼. 스틸 팬서인가? 스틸 팬서라고 어, 새로 만든 표범? 그러게요. 보면은 이 현시대 이분들이 80년대에서 다시 튀어나왔나 할 정도로. 아 근데 그 포인트는 되겠네요. 장난 아니에요. 그 장난 아니고 보시면은 와 얘네들 제대로네. 막 뮤직비디오도 그때 감성으로 찍고 스모그 좀 있고 그 머리를 그 머리 그 복장을 그대로요. 그렇군요. 네. 그런 컨셉에 잘 어울리는 바로 그런 네, 디자인의 네.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칼 모델 서던 캘리포니아라는 뜻이죠. 서던 캘리포니아 소칼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뭐 여러 개를 했었는데 험싱싱은 처음 하는 거예요. 험싱 험이었던 프로모더 소칼이 어, 윌리 케이가 와서 예전에 같이 했었던 모델 78점 그리고 소칼 험싱 험 플로이드 로즈 M 모델이 77.67 이것도 이제 은총 씨랑 같이 했었고요. 험험 모델 스타일원 험험 모델 은총 씨랑 같이 했던 거 남부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서핑샵 캘리포니아 지점 서핑. 어, 맞아, 맞아. 돈은 잘 벌지만 욕심은 없다 77.67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이 모델이 서핑샵 앞 머슬카 사장님 차 아하. 욕심은 없지만 차 욕심은 있다 뭐 77.67 뭐 이런 걸 저희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소칼 험싱싱이 아예 없었느냐 하면은 기본 모델 중엔 없었는데 시그니처 모델 중에 있었습니다. 마르코 스포글리 네 마르코 스포글리 시그니처 모델이 험싱싱이었는데 그 픽업 자체가 이건 던컨이고 그건 다르죠. EMG였어요. 그래서 뭐 애초에 비교가 쉽지 않은 네. 그때 당시에 어 이 소칼 험싱싱 시그니처 모델은 79.67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그니처는 비싸요. 279만원 오늘 이 친구는 189만원 아주 저렴합니다. 네,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89만원의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83kg,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입니다. 아, 좋아요. 엘더바디의 메이플렉, 핸드롭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입니다. 우와.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락킹 너트의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메이플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에서 406mm,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점버 프렛입니다. 픽업이 세이머 던컨의 디스토션 TB6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미들에는
세이머 덩컨의 커스텀 플랫 스트랩 SSL 6 싱글 코일 픽업 네 개는 같은 픽업 SSL 6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드를 뒤집은 게 아니고 넥을 뒤집었어요. 네. 네 컨트롤 원 볼륨 원 톤 5A 픽업 셀렉터에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네, 톤이 딱 여기 끝에서 걸리는 게 그거죠? 네, 노로드 톤. 노로드 톤. 네. 노 로드 톤. 네. 네, 팬더고요. 네. 오우, 야, 깜짝이야. 뭐가 이렇게 세? 어우 다 더 줄여 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이 하프 톤도 험상궂은 아저씨가 웃는 것 같아. 그러네요. 무서워 죽겠어. 마셔요. 사나이네요. 이걸 뭐 이걸 듣고 있습니까? 바로 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이 기타 그렇게 쓰는 용도가 네. 아닌데. 바꿨으니까 팬더 앰프로 바꿨는데 바꾸니까 개인 부스터 걸린 것처럼 먹먹해져가지고 네, 맞아요. 힘을 못 받아내고 네. 있어. 이거 마샬 생게인. 네. 이거지. 어우 야. 이렇게 달라? 어 좋은데 좋은데?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야, 얼마나 출력이 파워풀하면 저 옆판 앞둔 막 칠판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네요 지금. 아, 앰프의 출력이 그 위에 놓인 물건을 떨어뜨리는 건 처음 봅니다. 야, 나 이렇게 시원한 기타 처음 봤어. 아,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일단 시연도 꼽아요. 네, 네 시연도 꼽게요. 네, 시연도 꼽겠습니다. 뿅. 그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락기타는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레스폴과 뭐 마샬 앰프 아니면 뭐 레스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또 반대로 아 이게 깁슨 살 돈은 좀 내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예. 그렇다면 스트랫 중에 뭐 없나? 그러면 뭐 그냥 예로 오셔가지고 쫑쫑쫑 뭐 이거 그러니까 팬더에도 막 험싱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되고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 끝내 좀. 네, 그런 그거. 락 범용이 아닌 진짜 리얼 락을 그죠? 리얼 락. 리락. 아, 네. 엄청난 포스를 뿜어내는 개인 톤 잘 들어봤습니다. 뭐 메탈 충분히 여러분들 이걸로 이제 아유. 신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아 돌아 메탈 기타예요. 요걸로 트로트 녹음하면 이제 장난 아니죠. 아, 트로트 녹음. 트로트 백킹 준주구 준주구 준주. 트로트가 메탈처럼 나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마샬에다 꼽고 무대에서 쓰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하드록 헤비메탈 좋아하면서 뭘 고민하십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나 하드록하고 헤비메탈 하려고 그러는데 기타 뭐 사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시면 돼요. 뭐 알바네즈? 좋죠. 근데 좋죠. 근데 뭐 사실 알바네즈는 좀 거침이 좀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 약간 공부자라는 예. 그 부잣집 아들내미 같은 사운드고 예. 이게 진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머리를 뽑았는데 앞머리가 있고 앞머리가 있으면서 옆머리 뒷머리가 예. 길면서 예. 안에 옷을 안 입고 이제 조끼를 입은 딱 이게 그 감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험원 모델 때 그 든든한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이제 서핑샵 사장님 그 우리가 한주평 그 세계관 만들 때 제가 일단 험한 모델을 듣고 돈은 잘 벌지만 욕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걸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어떤 그 날카로운 그 느낌에서 약간의 이제 살짝 욕심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벌다 보니 더 벌고 싶네? 이렇게 더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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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벌다 보니 더 벌고 싶네. 네. 아니, 원래는 개인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그렇죠,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랄까 확실히 이제 그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인 것처럼 이 개인을 먹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좋습니다. 나 네. 이렇게 시원한 거 난생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시원한 기타.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점. 은총 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78점.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 네, 총점은 77.67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랑 똑같아요. 최근에 했던 소칼 그 험한 모델하고 점수가 동일합니다. 물론 뭐 세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네. 77.67입니다. 스쿼드 이제 0점이 잡혀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다 잡혀 있죠. 네. 네. 그렇죠. 소칼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험싱싱 모델 시그니처 아닌 모델로는 처음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좀 흉폭하고 화끈한 제대로 된 네, 슈퍼스트레스 사운드 준비되는 대로 은총 씨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은총 씨 오늘 시연 다섯 대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은 점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